알 수 없는 나의 미래가 미래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과학을 배우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신기한 과학나라 오늘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하신 거예요? 이 노래가 분명 존재하는데 제가 음을 모르겠네요. 25초 동안 빨개지셨는데요. 감출 수가 없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지금 그 하신 퍼포먼스가 오늘 주제랑 관련이 돼요. 뭐죠? 오늘은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아, 소리! 소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나는 이 소리는 자기만 용돈 못 받은 우리 할아버지가 내는 소리야. 나는 와. 아, 분명했습니다. 소리의 딱 그 정확한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동이라는 현상에 포함되는 하나의 부분인데요. 소리를 와 자료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종의 또 만들어 오셨어요? 장치를 사왔어요. 불만이 많아서 사왔어요. 이거 어릴 때 진짜 갖고 그러네. 지렁이라고 해갖고 계단에서 이렇게 이거를 맞아 계단에서 이렇게 해서 빡 하면 이게 확 가거든. 맞아요 맞아요. 오늘 이걸로는 과학 실험을 할 거예요.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한 분이 잡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거를 이렇게 자 파동을 보는 방법은 이쪽에서 제가 이렇게 스프링을 살짝 당겼다가 놓으면 파동이 지금 갔다가 오는 걸 보신 거잖아요. 사실 지금 본 게 소리의 원리를 그냥 설명하는 건데요. 흔들면 파동이 만들어지죠. 제가 이거를 천천히 할 때랑 빨리 할 때랑 와!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좁아. 이걸 맞아요. 제가 천천히 하면 큰 규모의 파동이 만들어지고 빨리 하면 좁다고 그랬는데요. 작은 규모의 파동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진폭이라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범위에서 흔들리는지 이걸 진폭이라 그래요. 진폭. 다음에 또 하나는 1초에 몇 번 똑딱 할 동안 몇 번 흔들었는지가 주파수예요. 어? 그럼 라디오 주파수도 그거였지. 이거예요? 헤르츠라는 게 1초에 몇 번 흔들었나예요. 라디오 주파수 같은 거는 전자기파가 흔들리는 건데 93.1MHz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면 메가가 100만이거든요. 9,300만 번 흔들었어요? 1초에. 지금 중요한 관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작을 때는 굉장히 큰 규모의 파동이 만들어지고 주파수가 빠르면 크면 작은 규모의 파동이 만들어진다는 것. 아까 우리가 스프링을 보면 이 진동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진동이 전달되잖아요. 우리가 이거 매질이라 그래요. 매질, 매개하는 물질이죠. 지금은 공기가 매질이고 물속은 물이 매질이고요. 심지어 이 나무도 매질 역할을 해요. 매질과 매질 사이를 넘나들어서 소리가 갈 때는 잘 전달이 안 돼요. 많이 튕겨 나오거든요. 제가 이 책상을 두드리면 책상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이 돼요. 하지만 책상 밖으로는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이 안에 갇히거든요. 한번 귀를 대보세요. 저기. 난 잘 들려요. 들린다고요? 난 들려요. 오, 잘 들리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이걸 대면? 네 대면. 아 대면 들린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도 들린다. 아 아니요 거기서는 안 들리지만 네. 귀를 대면 들린다. 네 들려. 아주 크게 들리죠. 하지만 공기 중에서는 안 들리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걸 쳤기 때문에 미세하게 흔들리죠. 그게 이 안으로 전파가 되는데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공기와 나무는 매질이 다르기 때문에 잘 못 나와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사람의 귀는 공기 중에서 흔들리는 거를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근데 물에 들어가면 물이 있고 그다음에 물과 고막 사이에 작은 공간에 공기가 있어요. 물속으로 소리가 오더라도 이 마지막 남은 이 공기 영역을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고막은 잘 흔들리지 않아서 물속에 들어갔을 때 물 밖에서 막 소리를 질러도
안 들리고요. 그럼 물속에서 들리는 소리는 뭘까요? 뭐 무슨 뭔가 들리긴 해요. 그 들리는 건 사실 몸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고막이 받아서 감지하는 거예요. 아, 내 소리인 거예요? 내 소리는 아닐 수 있죠. 사방에서 뭔가 흔들림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이제 공기를 통해서 고막을 흔드는 게 아니라 물 소리요. 뭐 물이 흔들리는 것도 그렇고 여러 진동들이 복잡하게 돼가지고 여기서 거리는 거예요. 몸을 흔들어도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이런데 이렇게 아 이런 거죠. 머리를 긁을 때 이 슥슥슥 소리가 난 굉장히 크게 들리거든요. 남들은 안 들린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와. 그래서 소리가 1초에 340m를 이동하거든요. 비행기보다 빠르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의 이 두 귀가 소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할 때 걸리는 시간이죠. 이거 한 1000분의 1초밖에 안 되는데 이 차이를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만 듣고도 방향을 알 수가 있는데 한번 해봐도 돼요? 선생님 눈 감으시고 선생님 가운데요? 오, 바로 아시네. 아, 이걸 해보러 와.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음악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음악의 역사를 보면 중세시대 보면은 그때는 음악이 장중하고 굉장히 느려요. 노래 들어보시면 할렐루야 아주 천천히 이렇게 음악이 음이 변하는데 그 한 18세기가 되면 음이 빨라져요. 모차르트 같이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막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악이 빨라질 수 있게 되는 데에는 중요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중세 시대의 그 교회 음악들은 주로 돌로 만든 교회에서 노래를 부른 거고요. 거대한 규모의 교회에서 불러요. 그러면은 여기서 출발한 소리가 사방으로 퍼져가는데 일단 첫 번째 가장 빨리 오는 소리는 이렇게 오는 소리겠죠.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반사해서 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반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얘보다 두 개의 차이가 딜레이가 생겨서 딜레이가 있으니까 막 뒤섞이겠죠 소리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음악을 빨리 할 수가 없어요. 와. 이제 18세기, 19세기가 되면은 이 벽을 지금처럼 이렇게 흡수가 잘 되는 그런 재질로 벽이 만들어지면 나한테 한 번에 온 소리만 들리니까 이런 딜레이가 없어서 그 이후의 음악들이 빨라져요. 다다다다. 그래서 아마 잘하실 것 같아요. 음악 네. 녹음할 때 무음실에서 만들게 되는데 이런 딜레이들을 막아야 돼요. 안 그러면 섬세하게 음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겹치니까. 왜 스튜디오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물론 방음 시설도 돼 있지만 뒤에 막 이렇게 막 되게 이상하게 꺾여 있거나 블록처럼 이렇게 돼 있거나 이런 거 흔하게 있잖아요. 소리가 반사되는 걸 막 해놓는 거거든요. 근데 무음실에 들어가면 느낌이 어때요? 방음실 들어가면 딱 들어가면 귀를 내가 이렇게 막고 있는 것 같아. 딱 이 느낌이야. 아,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좀 답답한데요. 딱 그 느낌이야. 실제로 완벽한 무음실에 들어가면 사람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돼요. 그럴 거 같아. 좀 스트레스 받을 거 같아. 사실 사람의 중요한 그 감각기관이 시각과 청각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감각은 좀 상당히 달라요. 일단 시각은 굉장히 자세하게 대상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주로 분석을 하는 데 쓰여요. 그다음에 항상 볼 수 있는 영역이 제한돼 있죠. 물론 이만큼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주변은 잘 보이지도 않고요. 이 정도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쪽을 보려면 돌려야 되죠, 시선을. 굉장히 분석적이고 눈을 감으면 안 보이고. 근데 거기에 비하면 청각은 항상 열려 있어요. 제일 민감하긴. 안 들을 수가 없잖아. 청각은 주로 위험을 감지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낮은 주파수를 갑자기 듣게 되면은 뭔가 두려움을 느끼거나. 그래서 청각은 사람한테 항상 열려서 소음이 약간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여기가 정상적인 백색소음 막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무음실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지금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알아서 극도로 불안해져요. 그래서 오래 못 버텨요 사실 무음실에서.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러면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소리도 거의 다 낮은 주파수가 많아요 그럼? 또 다른 요인들이 있는데 사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심장 박동. 사람 몸에도 박동이 있거든요. 쿵쿵쿵. 그러니까 1분에 70번 뛰는 그러니까 1Hz 가까운 그렇게 들어오는 소리가 사람한테 가장 호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조스. 바밤. 처음에는 이제 사람의 이 심장 박동 수보다 약간 느리게 시작해요. 바밤.
마감하다가 점점 이제 이 심장 박동이 가까워지는데 그러면 사람이 점점 그렇지 않아도 얘는 공포 감지 기능인데 점점 뭐지 이러다가 이제 거기 가까워지면서 막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스타워즈도 그래요. 스타워즈의 그 제국군이 출연할 때 빰빰빠밤빰빠밤빰빠밤 그게 딱 이 심장 박동으로 뛰는 거예요. 땅땅 그래서 군대 가도 왼발 그게 사람들을 이제 약간 긴장하게 만들고 과학적이었네. 네, 과학적인 게 깔려 있는 거죠. 뭔가 음악에서도 되게 공통점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 음악도 보통 이제 한창 유행했었던 어떤 벌스 이렇게 막 가다가 이제 빌드업돼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근데 그때 되게 고조가 되게 빌드업이 되면서 빵 또 신나는 게 있으니까 뭔가 그런 류의 어떤 대부분의 댄스 가요 음악들 EDM뿐만 아니라 뭔가 힙합도 그렇고 그런 거 있어요? 뭐 연령대별로 뭐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다르다. 오 그런 얘기 들어보면 지금 실험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정해져 있어요. 이건 핸드폰이 그래. 거기서 나. 거기 밑에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핸드폰 맞죠? 20Hz에서 2만 헤르츠까지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 가청 주파수라 그래요. 거길 넘어가면 초음파라 그러고요. 돌고래. 거길 들으면 자신이 돌고래거나 박쥐거나 원래는 우리가 2만 헤르츠까지 듣는다고 했지만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요. 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높은 주파수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귀가 어두워진다. 고막이 이제 굳어지고 이제 재질이 그렇게 바뀌면서 점점 좀 낮은 주파수는 듣지만 높은 주파수를 못 듣게 되는데 뭐 이런 거 많이 인터넷에 있으니까 아무거나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헤르츠를 바꿔가면서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10Hz면 안 들려요. 사람이 이게 안 들리잖아요. 사람은 20Hz부터 들을 수가 있어요. 290 이 정도면 들릴 거예요. 도보다 낮은 음일 것 같은데. 아 너무 크게 들리는데. 네, 290Hz죠. 22,000 이게 들리면 돌고래랑. 어떡해. 꺼주세요 선생님 제발. 나 안 해. 이 사람들이 이거. 이게 사자우구나. 이게 사자우구나. 그만. 귀에서 피 나와요. 자 이제 조금씩 줄여볼게요. 음악해서 예민한가 봐. 만 이건 들리네. 7,000 들리세요 이게? 네. 난 안 들려요. 신기해. 나도 안 들려요. 들려요. 이게 들려요? 정말? 네. 아, 되니까 들리는구나. 근데 이렇게 두면 안 들려. 그러니까. 들려요? 이게 들려요? 들려요. 이건 너무 잘 들려. 들리세요?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쓱. 그렇죠. 안 들리잖아. 넌 들려? 사실 이건 너무 그러니까 주파수를 쫙 내리면서 이제 소리가 이제 안 들리면 소리를 내리세요. 그러면은 나이 든 사람부터 손을 차라라 내리게 되죠. 껐어요. 잠깐만 제가 한 번만. 아, 네. 저분이 너무 잘 들으셔 가지고. 자. 됐어. 이제 꺼졌어. 지금 안 틀었는데요? 지금 틀었잖아요. 안 틀었는데요? 진짜로 틀었잖아요. 틀어 있어요. 예. 예, 지금 나와요. 나와요, 지금. 내가 아무도 모르게 꺼. 꺼졌어요. 와 대박. 정확히 두 분 정확히 맞추셨어요. 뭐야 돌고래야? 아니 들려요. 우와. 난 잘 들리잖아요. 난 아까 간당간당하게 안 들렸어. 머리 아프게 막 피 하는 건 있었는데. 그 듣기 싫은 소리가 약간 그거네요. 라디오 주파수 이게 돌리다 보면 갑자기 삐삐삐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같은 거. 견디기 힘든 게 아까 얘기한 2,600 이런 데가. 이건. 그러니까 2,000에서. 5,000 이런데 공명과 관련된 현상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내 주변에 소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소리가 다 나한테 반응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유난히 잘 반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이거. 외부 사운드. 이게 뭐 진공 상태처럼 이게 들으면 외부 소리 안 들려. 좀 차단이 되고. 네. 그 노이즈 캔슬링 하는 그 헤드폰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파동이 흔들리는 걸 이제 상상해 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는 내려가고 여기는 올라가고 이랬겠죠. 올라간 거랑 내려간 거를 정확히 뒤집어서 여기에 더해주면 얘가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을 거라고요. 헤드폰이 하는 역할은 그 마이크가 있어서 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그거를 뒤집어서 지금처럼 뒤집어서 같이 뿌려요 음악이랑. 그러면은 노이즈는 오다가 걔랑 만나서 사라지고 노이즈가 아닌 것만 귀에 들리게 되는 이렇게 액티브하게 하는 건데요.
이거를 할 만큼 충분히 현재 전자회로들이 빠르게 작동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낮은 주파수는 잘 없어요. 근데 일단 주파수가 빨라지면 얘를 똑같이 복제해서 뒤집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노이즈 캔슬링은 주로 저주파를 없애는 거예요. 근데 주로 우리한테 오는 소음들이 저주파라서 저주파만 잡아줘도 노이즈는 대부분 없어져요. 그러면 이 귀가 늘 예민하니까 왜 층간소음 같은 거로도 진짜 불미스러운 일도 있는데 그런 노이즈 캔슬링을 이용해서 이렇게 벽같이 방음을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가능할 수는 있는데 어려운 것이 그러니까 여기 오는 것만 딱 잡아서 그거를 뒤집어서 딱 뿌리면 되잖아요. 근데 층간소음이란 거는 지금 잡아야 될 소리가 이 전체적으로 다 퍼져 있어. 어디서 오는지 모르죠. 그럼 땅바닥 전체에 센서를 달아서 그게 올라올 때 바꿔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사실 층간소음은 오히려 우리가 좀 전에 그 파동의 전파와 반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중간에 여러 가지 매질을 넣어서 그 반사가 잘 일어나게 하면은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웃집 벽이나 우리 아래 위 거기 사이에다가 방음이 되도록 여러 가지 방음제를 넣어주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뭐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편리한 뭐 이런 것도 생겨나고 그런 것처럼 소리도 전쟁에 사용해가지고 영화에 보면 그죠. 소리 내가지고 으아 막 이렇게 하고 소리요. 근데 일단 음파 무기가 많이 안 쓰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무기는 양쪽 다 피해를 받아요. 일단 그러니까 그 무기를 저쪽에다만 갖다 놓고서 그러네. 바로 뒤집어가지고 그러니까 최대한 접근해서 이렇게 터트려서 거기만 소리가 나야 되는데 거기까지 갔으면 폭탄을 터트리지 왜 소리를 내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20세기 중반 이후에 와서는 아 상상해봤는데 너무 웃기네요. 네. 전쟁 중에 소리 지르러 나갔다가 총 맞아 죽으면 마음이 되게 자신 있게 막 나가고 아 슬프다. 아, 뭐야 얘. 뭐야. 그러네, 안 쓴다는 이유가 있었네. 은지원 씨의 소리를.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하죠. 선생님께 소리란? 오늘 아쉬웠던 게 소리 얘기를 하는데 음악 얘기를 많이 못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저한테 소리란 그냥 흔들리고 진동하는 거라. 근데 많은 분들은 소리라 그러면 일단 음악이나 뭐 이런 말소리가 떠올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음악한테 미안해서 마지막 멘트는 음악에 대한 걸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소리가 사랑을 만나 음악이 되었네. 오, 멋있다. 오.